열등이 약자 아기 마음이 딱 되면 그때 동시에 약자 마음은 누구랑 같이 있어? 강자 마음. 강자 마음은 누구야? 영채님이 있어. 보호자가 나타나요. 영이. 자, 우리 님은 그 사랑만 받으려는 아기. 그 집착하는 마음을 보고 있는데 더 좀 힘들어. 자, 어제 우리 석영 지부 스태프들이 나한테 혼났어요. 왜 똑바로 못하냐고. 봉사자들한테 더 훌륭하고 존경받는 스태프가 안 되고 왜 마음 버렸냐고 막 혼났어. 어제 혼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 내가 심하게 혼냈겠어. 석영집을 팔아버려! 막 이렇게 했거든. 두려움을 나오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가해자 마음에 또 올라오더라고. 고봐, 가해자지. 그냥 그게 혼날 때는 엄마가 딱 혼냈겠어, 애기한테. 그러면 그 약자 인정하라고 일부러 혼내킨 거야. 좋게 얘기하면 약자를 안 느끼려고 그래. 고집 부리면서 이런 거야. 석영지부 스태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약자가 올라오면 이거를 인정하면 여기가 엉망될 것 같아. 책임 못 질 것 같아. 그럼 혜라님한테 되게 힘들게 할 것 같아. 아기들이 막 애쓰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라고 늘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가해자를 막 집착했던 거야. 그냥 약자 인정하고 해도 되는데 뭐 망하기밖에 더 하겠어? 아니 뭐 목숨 붙어 있으면 다 있는 거야. 몸 건강하고 목숨 붙어 있으면 된 거야. 다 자기한테 얘기해줘. 잘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살아있으면 됐다. 살아있으면 됐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단 거야. 다치지 않고. 그치? 재산 잃은 건 별거 아닌 거. 싹 잃어도 아무 호떡집 다시 하면 되지. 그렇잖아? 근데 그 애쓰는 애기가 그렇게 살아서 혼내면 약자가 딱 올라오잖아. 그럼 이게 마음일 뿐인데 그거 인정하면 나는 약자 돼버려. 이게 진짜 같아. 너무 마음이란 건 인정 안 해줘. 돼버리지. 그러니까 또 이제 고집 부리면 이거 되면은 큰일 나. 지금 이야기하는데 똥꼬가 아파. 얼마나 수치를 주는데. 똥꼬에서 창이 나와. 창이 나와서 대가리를 쑤시면서 똑바로 해야지. 망하면 되겠어? 어? 저 말을 믿으면 안 돼. 저거 가짜야. 저 말 믿으면 안 돼. 무슨 호떡 소리해. 뭐 몸만 보고 와. 저거 괜히 할 말이야. 엄마가 이 큰일 나 망하면은 해야 돼. 어떻게든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식은땀이 진짜 내 이게 진짜 아휴, 평생 고집 부리면서 그 죽을 것 같아. 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마음 보면. 그리고 이거야. 엄마가 아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그게 올라왔을 때 그래 너만 괜찮으면 돼 하고 이 버림받을까 아픈 마음 인정해줬으면 되는데 엄마가 잘하라고 애쓰라고 왜 마음을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마음을 다 버리고 엄마도 살고 딸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서 이게 습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늘 습대로 내가 말하는 걸 몰라.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본다가 뭐냐면 내가 버림받은 그 약자 마음 인정하라고. 딱 해주겠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어때? 그냥 카페는 가을에 낙엽이 지는 슬픔과 인정도 못 받아. 나한테는 또 혼나는 현실이 와. 그게 또 얼마나 딱해. 그게 뭐 자기의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인정하고 이게 올라올 때 아 이 약자 마음은 나야. 마음일 뿐이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근데 그 마음이 올라오면 온통 난 버림받은 애기야. 난 열등이야. 이런단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가 나지? 막 이래. 합체가 돼버리네. 아니면 이거 확 버리고 가해자로 살아. 이렇게 일을 하면 결과가 항상 이렇게. 지난번 청구 때도 했던 짓이야. 니네. 근데 안 되려고. 지금 가해자 올라오지. 그치? 네. 이제 가해자 좀 인식해놔. 똥꼬가 좀 안 아프네 이제. 아까는 막 있잖아 창으로 그러면서 거짓말이라고. 혜라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엄마가 자기 엄마가 늘 안 그랬거든. 결과 갖고 그랬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제도 결과 갖고 뭐라고 한다고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현실이 보자. 결과 갖고 얘기한 적이 없어. 여기 매출이 빵원이 돼도 내가 뭐라고 안 할 거야. 돈 갖고 뭐라고 하자. 오히려 이거를 임대를 주면 수입이 더 나와. 여러분이 와서 아무리 해도 수입이 더 없는 거야. 밑에 카페를 임대주고 그냥 여기도 사무실도 임대주면 그게 더 난 거야. 지금 꾼 돈의 그 이자율이 높으니까. 근데 이걸 왜 계속 하느냐. 어떻게 보면 적자인데도. 여러분 공부하는데 마련해 주려고 여기 엄청 의지하고 아픈 아기들이 여기 와서 한번 풀고 우리 스태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그걸 얘기해. 그래서 그 버림받은 마음 인정해라. 애기 인정하면서 해라. 열등이 딱 그러는데 그걸 안 듣고 우리가 뭔가 운영을 잘못해서 자꾸 지 머리가 돌아가면서 집착이 올라오고 가해자가 막 올라오지. 그치? 그게 뭐냐. 습이야.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마음 싹 버리고 결과 가해자로 똑바로 해야지 이걸 한 거야. 그냥 아기 마음 인정해서 아기로 해. 아가 니도 뭐가 문제냐면 아기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아기 인정하면 잘못하면 엄마한테 뒤지경 나. 네가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아, 너무 수치당했어. 애기 같이 한다고. 똑바로 안 한다고. 괜찮아. 아기 좀 인정하고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습이야. 가해자를 늘 쓰고 살았다. 엄마. 엄마. 나 아기예요. 나 아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엄마에게. 엄마에게. 못하겠다고 말도 못하는. 못하겠다고 말도 못한. 열등이 아기 마음이. 열등이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마음이 올라오면. 이 마음이 올라오면. 이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고집 부렸습니다. 이 마음 인정하면 정말 아기 돼서 엄마한테 완전히 버림받고 모든 걸 망칠까봐 엄마를 아프게 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숨이 안 쉬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등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기 마음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두렵다고. 고집 부리는. 가해자 고집이 납니다. 두려워요. 내 아기가 두려워요. 아기를 인정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엄마한테 완전히 버림받고 엄마를 아프게 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 내 아기 마음을 버려서 아기 마음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나한테 버림받아. 너무 외로웠습니다. 날마다 버림받아서. 너무 두렵고.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서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 가해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 아기 마음 올라오면 두렵다고 잘못될 거라고 고집 부리면서 다 버려놓고 내가 안 줄 몰랐습니다. 이 아기와 하나 되어 서럽다고 밖에서 보이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평생을 가해자 고집으로 살아 내 아기를 다 버려서 그 아기와 하나 되어 나는 아기가 아니라고 고집 부리는 아기로 살았습니다. 절대로 내가 아기인 걸 인정 안 하면서 고집 부리는 가해자가 바로 아기였습니다. 야, 네가 아기 마음을 보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건 내가 아기이기 때문이야. 내가 어른이면 아기 마음이 뭐 그렇게 두렵겠어. 고집 부리는 애기야. 자기가 자기를 가해하면서 또 그 애기 자체야. 내가 버린 아기 마음이 현실에서 날마다 똥싸배기 아기 짓을 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취급받게 하고 남편이 아기 취급했지? 아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사랑에만 집착하는 아기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기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아보려면 사랑받는 것만 좋아하고 남이 쓴소리하고 미움 줄 때 그걸 못 받아들일 때 내가 아기구나. 근데 그게 정도가 달라. 그러니까 좀 순순히 받아들인 사람은 아기 마음이 적은 거고 아기는 고집부리게 돼 있거든. 너무 무섭잖아. 아기 마음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도 없는데 뭘 하라고 한다고 느껴지니까 고치라고 하는데 고치면 되는데 어른 마음이면 아기는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꾸 뭘 고치래? 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아기가 올라온 거거든. 그 아기 마음 고집이 셀수록 사랑만 달콤하면 막 아, 좋아 이래. 그랬다가 미움받거나 미움받는다고 느끼지 잘못한 거 지적하면 그러면 막 고집이 뜨게 돼. 못 받아들이고. 근데 고집인 줄도 몰라. 가해자인 줄도 몰라. 그때 아기 마음을 그냥 순순히 인정하면 되거든. 근데 어제 인정을 하려고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네 아기 마음이 떠. 내가 이제 엄마를 투자되니까 내가 혼냈어. 아기 마음 안 본다고. 혼내니까 아기 마음이 뜨는데 이 아기 마음을 두렵다고. 너무 두렵잖아. 보면 잘못 이거 인정. 내가 그래서 태풍이 눈이라고 한 거야. 무간지옥을. 아기가 무간지옥을 만드는데 태풍 보면 여러분 어때? 엄청 무섭지? 근데 거기 중간에 서 있으면 고요해요. 태풍에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아기 마음 인정하면 나는 폭망이야 막 이러면서 두려움이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잘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해자가. 나는 그냥 아기 마음 인정하면 아무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아기 마음 인정하면 아무 일 없어. 지금 나랑 인정하는데 별 일이 없잖아. 그냥 아, 내 아기 마음이구나. 그럼 빨리 얘가 사라지는데 아기 마음 올라오면서 고집부린가 얘가 계속 올라와. 그러니까 더 무서워서 더 해. 그러니까 나는 가해자로 계속 사는 거야. 고집부리는 가해자로. 가해자가 일을 하니까 열매가 없어. 그치?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열매가 없잖아. 자,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찌 해야 할지 너무 두려운 아기 마음이 납니다. 인정되지? 이제 인정되죠. 뭐 인정했는데 뭐가 달라졌어? 네가 갑자기 아기가 됐니? 똥을 쌌니? 아니 이게 막 이렇게 두려운 거야. 내가 막 이거 인정하면 애기 돼서 똥 싸고 막 이상한 짓에 딴 사람들한테 막 창피도 당하고 막 내 할 일을 못해서 헤라님이 힘들게 하고 혼자 그러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 애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애기 마음이 이상하다는 걸 아무도 안 알려주고 습이 된 거야. 늘 가해자로 사는 게. 그치? 이제 아기 마음 인정되지. 이렇게 두려운 아기를 날마다 버려서 서럽고 외롭게 했습니다. 아기는 수치스럽다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도 납니다. 근데 이 두 마음이 알고 보면 하나였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아기 마음을 인정 못하고 고집부리는 아기가 납니다. 내가 고집을 막 부릴 때 아기가 부리는 거야. 이게 하나야. 약자와 가해자가. 그리고 아기 마음 인정할 때 그 가해자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인정돼. 그래서 아기 마음을 인정해도 똑같은 거야. 근데 아기 마음 인정하면 대신에 열등이를 인정해서 이게 마음 세상이니까 태풍에 눈에 들어가서 되게 안전해. 어떤 일을 해도. 근데 밖에서 태풍이 있는 상태. 즉 내 아기 마음을 인정하고 고집부리는 가해자 상태에서는 엄청 하는 일마다 폭망이고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열등이 약자 마음으로 행보할 때는 희한해. 그게 다 역풍으로 다가와.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그치? 근데 내가 마음만 인정해서 열등이 약자 딱 인정하는 순간 가해자 고집을 딱 꺾는 순간 가해자에서 벗어나서 열등이 약자 아기 마음이 딱 되면 그때 동시에 약자 마음은 누구랑 같이 있어? 강자 마음. 강자 마음은 누구야? 영채님이 있어. 보호자가 나타나요. 영이. 나는 그 약자 마음 느끼면 저절로 영은 와. 영채님은. 가해자일 때는 안 와. 약자 마음을 무시하는 가해자니까. 근데 그 약자 마음이 영채님의 자식이잖아. 딱 와.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도 사랑을 받고 톡톡톡 돼. 알겠어? 근데 그거를 평생을 모르고 그걸 고집부린 거 별거 아니잖아. 애기 인정하니까 어때 마음이? 변해요.
편하잖아. 막 그 애기 마음 보면 큰일 났다고 하면서 막 그 가해자 애고가 살았던 거 이제까지. 그럼 어제 내가 딱 치니까 얼마나 센지 안 올라와 약자 마음이. 그러니까 가해자가 너무 세니까 어제 내가 그냥 빡 친 거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석영지부를 그치? 집착이 센 만큼 거부감도 센 거야 그치? 석영지부에 대해서 집착이 세면 거부감도 센 거야. 그때 알아차려야 되는데 힘들고 두렵고 버리고 싶을 때 그 가해자가 뜬 거거든 그치? 거부하는 가해자 인정하고 그거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해자도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니까 약자는 물론 못 보지? 그러니까 맨날 가해자가 하니까 안 좋으니까 내가 빡 쳐서 약자 올렸는데 가해자가 뜨고 그 약자 보는 두려움이 뜬 거야. 그 두려움이 그거야. 근데 별거 아니야. 그냥 마음일 뿐이야. 그리고 아기 마음 인정할 때 비로소 어때? 어른 마음. 어른이 누가? 영채님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어른 마음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걸 인정 안 해서. 이제 좀 편하지? 네. 합체됐었네요. 정말. 내가 몰랐어? 아니 머리는 알겠는데 이제 인식이 더 확 돼요. 마음으로 확 되지? 네. 아기 마음 딱 이제 인식했어. 네. 세상에 이게 이야기는 수행하지 몇 년 됐냐? 10년 넘었지? 아니, 여기 수영 이제 8년. 8년? 8년 만에 이제 아기 마음 본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긴 게 아니다. 내가 얘기할까?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 아기 마음 못 봤어. 아기야.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게 똥보로 맨날 차리. 정치인들 다 아기야.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이 어릴수록 가해자가 돼. 아기 마음이 클수록.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야. 이제 알겠지? 내 깨어나지? 네. 아기하면 어때? 아무렇지 않지? 뭐 아기하면 어떻다고 그렇게 너 이상하지? 너무 엄청 제가 스치셨어요. 들키면 안돼 이렇게 하면서 남은 다 아는데 뭘 네가 들키면 안돼 이미 남이 다 아는데 이런 거야. 타조처럼 모래 쳐봤고 똥구멍 다 나와서 남들은 쟤 타조구나 하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 너 그랬지?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지? 네. 긴 잠에서 깼어. 이 아기가 올라오면 이걸 그냥 내 마음일 뿐이야. 어른 마음과 하나 있는 내 일부라고 생각을 못하고 통으로 그냥 아기가 돼버리면서 고집부리면서 통으로 아기가 되니까 어때? 나 아기 아니거든? 이런 자체가 되니까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나 자체가 아기인데 아니거든? 인정한다는 게 또 그냥 아기와 하나 돼버리고 아기에서 분리된 상태를 모르는데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뭘 해도 또 아기가 하니까 똑같다. 똑같다는 거지. 늘 아기가 하니까 결과가 네가 어른이 하는 건 영채님이 하는 거야. 인간은 영채님이야. 근데 그 영채님을 부정해. 처음에는 애기 마음 인정할 때 영채님이 애기 마음과 같이 계셔. 점점 애기를 인정할수록 영채님이 심하게 오고 세게 오고 애기가 사라지는데 애기 마음을 안 느끼고 막 이거 무섭다고 도망다니고 수치주고 가해자고 하니까 이제 너 알겠지? 아기 마음이 뭔지 이제 보이지? 네. 아기 마음이 납니다. 아기 마음이 납니다. 어른 마음도 납니다. 어른 마음도 납니다. 어른 마음 알겠지? 여자가 납니다. 여자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엄마가 납니다. 엄마가 납니다. 딸도 납니다. 딸도 납니다. 부인이 납니다. 부인이 납니다. 인종이 되지 다. 네. 늘 아기로 합체돼서 아기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못 맡기고 아기 짓을 때로 하니까. 왜? 남편도 애기거든. 네. 너무 고집부리면서 나 애기 아니야 이런 애기니까 남의 애기만 보여. 아니, 지 애기를 못 요새 보고. 느껴요. 느껴? 너무 똑같아 저랑. 너무 똑같아. 그런데 남편은 모르지 그걸? 네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잖아. 이제 이 어른, 이 애기만 분리되고 어른이 됐으니까 집에 가면 이제는 귀엽게 보일 거야. 가면 남편 애기 짓이 내 애기를 인정하니까. 네. 아, 귀엽고. 내가 여러분 아기 마음 인정 안 한다고 혼내면 여러분은 혜라님이 나를 애기라고 혼내키는 거야. 또 이렇게 착각해. 지가 수치주는 가해자로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인정하라고 혼내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못해. 다 지 관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듣는데 이런다? 똥꼬에서 창이 올라와서 머리 찌르면서 저건 혜라님 괜히 하는 소리야. 덜 심해라는 소리야. 넌 그거를 그렇게 막 가해자가 막. 그 아기 마음 인정하고 그냥 하라는데. 아기 마음이 납니다. 아기 마음이 납니다. 이제 괜찮지? 수치스럽지 않잖아. 네. 뭐 그걸 이걸 갖다 왜 내가 이랬나 싶지 너? 네. 왜 그랬지? 왜 그랬니? 정말? 조상 한 10대가 그러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얼마나 셌어 가해자가. 거기에 딸려다닌 거야. 어른 마음이 납니다. 어른 마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작은 깨달음인데 이렇게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해자 고집이 그렇게
이게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몸이 이게 에너지가 나가고 알아줘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알아지면 행동이 달라져. 되게 자기는 편안하게 그냥 하는데 열매가 오는 거야. 사람들이 사랑도 해주고 칭찬도 받고 분위기도 따뜻하게 만들어. 아기 마음을 인정해야 따뜻해.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존재가 누군 줄 알아? 애기야. 내가 예전에 가끔 얘기하죠. 탈북민 한 명이 자기 딸 얘기하는데 꼬맹이 한 살짜리를 얻고 꽃제비 시장에 갔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동냥질 하러 갔는데 아무도 안 보더래. 동냥 거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살짜리 애기가 배고파 이렇게 배고파 이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그 애기가 달라고 하니까 그치? 입에다가 사탕이나 뭐 이렇게 넣어준 거야. 근데 그 한 살짜리가 자기 입에서 사탕을 꺼내서 엄마 입에 넣어주더래. 이 엄마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하. 애기의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 애기가 사랑이거든. 약자 마음이 사랑이야. 여러분이 그 애기 약자 인정 안 하면 사랑을 모르는 몸뚱아리야. 사랑을 모르는 몸뚱아리를 암만 애써봐. 가해자가 열매가 있나. 나 기껏 일하고 칭찬도 못 받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아기 마음으로 하면 이 몸에 사랑이 나가. 윤 대통령이 아기 약자만 해줘서 봐. 국무회의 때 한번 울어주고 난 저 국회의원들한테 아유 고생했다 나 때문에 미안하다 이러고 울어줘봐.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마음을 느끼면서 일하고 행동하고 하면 모든 게 열매인데 이 마음을 버리면 네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돈을 벌고 해도 절대 인정도 못 받고 서럽고 버림받을 거야.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서럽겠어. 자기 마음 한 자국 때문인 걸 알아야지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쵸? 내가 위대한 이슈로 공부시키고 있어, 지금. 안 들어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야.